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1.3 터보 2WD RS입니다. 이 차량 2020년 2월에 등록해주신 2021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32,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의 제조사 보증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레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스톤칩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넷 쪽쪽 살펴보시면 역시나 컨디션 괜찮고요. 범퍼 쪽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05mm로 62%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괜찮고요. 도어 쪽도 쭉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괜찮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6.53mm로 85% 가까이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보시면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넉넉합니다. 2열도 폴딩해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링크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도 쭉 살펴볼게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고 바깥쪽 컨디션 좋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도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옵션 디보러 이동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2,983km 확인했습니다. 이 차량 어댑티브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블루투스 사용 가능합니다. 핸들 가죽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운전석에 전동 시트 있고요. 전면 유리 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고 보스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 볼게요. 선루프 있습니다.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ECM 룸미러랑 하이패스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살펴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요.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듀얼 조작 가능하고 핸들 열선도 이용 가능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각재 USB 억스 이용 가능하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내려오면서 살펴보시면 오토 스탑이랑 차선 이탈 방지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있고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보조키까지 키 두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2열 보러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없이 깨끗하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 바닥에 코일매트 깔려 있습니다. 뒷좌석에 핸드폰 충전 선 연결해서 가능하고요. 팔걸이 겸 컵홀더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도 봐주시면 뒷좌석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이동할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조금 더 보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차례고요.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1.3 터보 2WD RS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